당신의 소원을 먹어드립니다의 찐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스페셜 게스트 우입니다. 우? 잠깐만, 이 우예요? 우도 되고 우도 돼요. 갑자기 귀여울 줄 뭐예요 진짜. 귀여워요 원래. 오늘의 협찬사. 국내 최대 규모 1,100평을 자랑하는 곳. 돼지갈비, 한우, 오리고기, 돼지살 외에도 물냉면, 비빔냉면, 화덕피자와 파스타까지. 신선한 고기와 와인, 그리고 럭셔리한 공간의 조합. 엄청난 규모의 복합푸드빌리지. 부평 바베큐 광장, 와우. 여기가 돼지, 소 말고도 다른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우씨, 그럼 말씀해 주시죠. 그건 바로 떡, 깨깨기, 바로 오리입니다. 오리가 진짜 비싼 음식인 거 아시죠? 여기 오면 다 고를 수 있어요. 한우, 돼지, 오리.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또 오리를 먹으러 왔어요. 맞아요. 여기 대표 메뉴가 오리, 오리 주물로 차돌박이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차돌박이랑 오리 한번 그 먹어보겠습니다. 맛집의 기본 그 그렇죠, 기본 뭔지 아시죠? 알죠. 딱 알죠. 메뉴의 단초랑 그렇죠. 생오리, 오리 주물로 그리고 한우와의 콜라보. 그치. 오늘 기대하기도 좋죠. 맞아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아, 구워볼게요. 바베큐 광장에 오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아 오늘은 오리, 오늘은 한우. 근데 저는 오리에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 남자한테 복수 그렇게 좋은 거 아시죠? 차돌에는 저희 고기는 고기는 센치가 있거든요. 이 마블링은 아. 언제나 먹어도 맛있나요? 차돌박이는 얇고 빨리 스피디하게 그냥 스피디. 그냥 스피디.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오케이, 올라가야 오케이. 돼요. 누나 먼저 그냥, 빨리 먹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댄다. 걔는 못 먹는 사람. 맞아. 안돼. 이거는 원래 차돌박이는 제가 알기로는 네. 짚고 뒤집고 딱 두 번만 이렇게 아, 그럼요. 먹어야 되는데 저 지금 한번 했어요. 저 지금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찍어 먹어. 이게 돌판이 여러분 돌판이 진짜 예술입니다. 저 밑에 또 아궁이로 불을 떼고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애가 온몸이 입정해. 근데 저도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봐요. 그냥 철판? 뭐 그런 거 그냥 숯불 이런 것만 봤지 이렇게 이런 거 두르르 위에다 구워먹는다?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맛있어. 그냥 사는 스프랑 같이 해서 먹어. 네. 생채하고 이거 생채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이 근데 이게 생채가 원래 무생채를 잘하는지 진짜 맛집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얘로 단골 한 30명을 끌어올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아 이미 일단은 간이 아주 완벽합니다. 어때요? 30명 안에 들어가요? 30명 안에 들어가요? 몇명 안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 바로 저도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무생채랑 아 무생채 맛있다. 뒷반찬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이제 누를 때 담아주십니다. 여기가 행복이다 진짜. 와 이거는 국간 스피드라면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잘 먹어요. 저는 메인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리? 네. 오리가 먹어달라고 지금 애원을 하고 있는데 거리 갔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거 좀 어때요? 그때 무생채로 약간의 입을 약간 갈궈줘야 돼요.
이모님 이거 포장 되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 정도로 맛있다 이거죠. 바로 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맛. 구생채 저희 어머니보다 맛있답니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어머니 무생채 잘 못해야 돼요. 다른 음식도 잘하는데 무생채는 여기 이겼어요. 아, 무생채. 아, 이거 지금 가져가고 싶은데요. 아, 진짜 밖에 사장님이. 아, 너무 맛있다. 이 밥상장의 이 오기 먹으러 오실 때 또 좋은 점, 이 부추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것도 보여줘. 지금 반을 덜어냈거든요. 반을 덜어냈는데 또 반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부추에 인심. 아, 부추 많이 주는데 부여할 거 없거든요. 여기 남자들은 꼭 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먹어요? 네. 아이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보이시죠? 아, 네, 빨리 저는 오래 먹고 싶다.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부추만큼은 지지 않을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수석 얘기했었는데, 네. 이 친구의 고향이 어딘지 알까? 맞춰봐요. 아, 뭔가 저랑 관련돼 있어. 나랑 저랑 네. 저 찐이랑 관련돼 있는 힌트. 저랑 관련돼 있다. 요거 크다.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아, 그래요. 아, 참. 아, 실수. 뭐? 실수. 네? 야, 이게 또 있다. 특이 맛이. 와. 아, 이게 생각이 좀 다르네. 이렇게 물 밑듯이 들어와요, 아주 그냥. 아, 예. 먹는 건 모십니다. 감기가 나왔어요. 야, 오리를 먹고 나니까 감기까지 나요. 그쵸. 원래 이거 뭐? 그쵸, 오빠 원래 이렇게 추울 때는 기름칠을 이렇게 쫙 해줘야 몸이 열도 나고 삶이 탄력이 생긴다. 그 중에 탄력만큼은 또 오리. 그렇지. 또 오리 기름이 정말 얼마나 오리, 좋아요. 오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어떡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고기는 소스도 저는 소스보다 이 소금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리는 또 이 겨자 소스 이것도 무시 못해요. 이거 이번 1인분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금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도 오리만큼은 겨자 소스를 딱 뜯어 먹어줘야 오리 먹고 왔다. 그렇죠. 각자 고기마다 네. 어울리는 거죠. 제 무생채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소스 맛으로 제가 또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히. 근데 그런 생각 안 돼? 오빠 네. 오리도 오리지만 네. 뭐 차돌박이고. 아 지금 차돌박이가. 아니 오빠 우선은요. 요거 겨자라도 한 번도 찍어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요거까지 곁들여 먹잖아요. 네. 아까 내가 찍어 먹어봤는데. 나만 믿어봤어. 찐이님이 초대해 주신 거니까 한번 찐이님의 먹는 스타일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일단 먹어볼게요. 이거 한번 소스 찍고 이 소스. 이 소스 한번 딱 찍고 또 겨자가 세면 이 무생채를 또 잡아먹어요. 근데 무생채와 이 콜라보가 어떨까 내심 궁금하거든요. 가자고. 이번에는 찐이 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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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이거 오리가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보시지 않아요? 네.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니에요.
이거 이게 반말로 너무 잘 드시네. 이거 아, 이거 막 보셨죠? 보셨죠? 막 들어와요 그냥. 네? 깜빡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옵니다. 그냥 드시면 돼요. 아유. 근데 마음이 아픈 소식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네.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네. 입술을 씹었어요. 아 지금 따끔따끔거리긴 하는데 지금 이 돼지로 이제 코팅을 해서 이게 소 아니세요? 아 소. 아, 지금 슬슬 이제 오리가 이제 점점 다 익어가고 있거든요. 아 오리 소리는 좀 다르네요. 이게 기름 튀긴 소리가 고운 기름이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오빠 너 까먹었었는데 네. 이거 돌. 아. 이 소리가 괜히 이런 소리가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소리가 이 소리가 이게 이 소리가 소리가 여기 저기 서울 쪽은 아니고. 또 이쪽 여기 또 저희가 근접했어. 의정부 약간 의정부 약간 넘어 의정부 넘었고 그 너무 올라가면 안 돼. 포천? 포천? 어떻게 알았어? 아 찍었어. 아니야 찍은 거 같은데. 포천이 돌로 유명하기로 돌이 유명하잖아.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포천에서 왔거든요. 어 나 그거 몰랐어. 돌이 유명한 건 알았어. 분명 아까 나랑 관련있다 했는데 찍었네요 오빠. 그러니까 이게 푸 푸천이 또 이 턱 요거 돌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서 또 우리 푸천을 예, 만나니까 되게 반갑네요. 오,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렇죠. 고향의 그런 느낌. 누가 후배야? 너가 후배. 그래서 더 맛있네요. 네. 아 이게 돌이 진짜 확실히 온도를 잡아주니까 이게 타지도 않고 딱 노릇노릇 부모님이 좋아하는 딱 그 굽기 노릇노릇 지금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 지금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 아직 안 갔어요. 네, 저 아직 안 갔고 지금 왔어요.